안녕. 안녕. 안녕, 여동이들. 다들 잘 지냈어요? 안녕. 밥이요? 밥은 시켰습니다. 우리 여동이들 저녁은요? 우리 여동이들 저녁 다잘 챙겨 먹었으려나? 친구랑 밥 먹는 중이에요. 맛있는 거 많이 먹길 바랄게요. 아직 안 먹었어요. 지금 먹어야 되는데, 저녁. 지금 퇴근하는 중 축하드립니다. 오, 개강 파티에 가는 중. 아, 원래 개강 파티라는 것도 있구나. 아, 저는 포케를 시켰죠. 오빠, 나 운전 중. 안전운전 하시길 바랄게요. 우삼겹 포케.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우삼겹 포케를 시켰죠. 맨날 같은 거 먹어도 안 질려. 글쎄요. 뭐, 그래도 먹을 때마다 맛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괜찮습니다. 여상이 오늘 뭐 했어? 오늘 또 저희 또 연습실 가서 또 해야 될게 있어가지고 또 열심히 하다가 맞죠? 네, 그랬습니다. 오늘 서울 비 많이 왔는데 여상이 좋은 하루 보냈어. 아, 맞아요. 오늘 저도 이제 그 회사 가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오빠, 나 오늘 시험 끝났는데 성적이 뭔가 원하는 결과가 잘안 나왔구나. 괜찮습니다. 다음 시험 때더 잘하면 되죠. 여둥이 고생했어요. 잘했어. 또 여둥이가 또 위로를 해주네요. 오빠, 홍콩에 태풍이 있어요. 아이고. 안전하게 잘또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항상 안전하길 바라면서. 얼굴 왜안 보여져? 아니, 이게 그 제가 그 최근에 그 약간 인중 쪽에 여드름이 났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나왔는데, 아니, 턱 쪽에 또 여드름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하나를 없애놨더니 이게 또 하나가, 아, 이게 또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또 제가 피부과에서 또 들어보니까 이 프로틴을 먹으면 프로틴을 좀 많이 먹으면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사 분께서 그러면 이제 프로틴 안 드실 건가요? 그러니까 아 프로틴은 포기 못하죠 이러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잠깐만 초인종 누르러 가자는 뭐예요? 잠깐만 누가 턱 띵동띵동이라는데? 여상아 컨디션 어때요? 괜찮습니다 컨디션. 내일은 뭐해? 내일은 또 촬영이 있어요. 촬영이 있어가지고 내일은 진짜 아침 일찍부터 또 일하러 갑니다. 오빠 지금 누워 있어. 어떻게 알았지? 누워 있는 건 아니고 아니 누워 있는 거구나. 엎드려 누워 있습니다. 촬영이 있는데 턱이 괜찮냐고요? 아, 괜찮습니다. 또 저희 또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또잘 커버를 해주셔가지고 항상 믿고 있죠. 여상아 오늘 운동은 오늘은 뭔가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 촬영이 있기 때문에. 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어제도 촬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저께 제가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어제 촬영을 하는데 와 이게 그 이렇게 뭔가 동작을 이렇게 딱 포즈를 잡는데 와 이게 그 근육통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긴 했는데 이게 그 근육통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오빠, 근데 요즘 왜 인스타 업로드가 없니? 아, 맞다. 나 요즘 인스타를 안 올린 지좀 오래됐구나. 또 사진을 또 이쁘게 잘 찍어 봐야죠.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딱 메이크업하고 이제 헤어하고 이제 한창 이쁠 때그 사진을 이렇게 바로 못 올리는 게 그게 또 나중에 나올 거여서 또 막상 찍어놨다가 못 올립니다. 그냥 일상 사진을 올리는 게 나으려나? 이게 또 맨날 이또 숙소에만 있다 보니까 또 이게 찍을 소재가 좀 없긴 해요. 제가 좀 이렇게 밖에 좀 이쁜 곳에 이렇게 잘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뭔가 찍을 게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숙소에만 있었나? 거실은 헬스장이 됐나? 거실은 지금 저희 또 캐리어가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캐리어를 아직
덜푼 것도 있는데 아예 안푼건 아니고 덜푼 것도 있는데 또 이제 뭐 해외 일정 생기면 언제든 쉽게 이렇게 바로 짐을 또쌀수 있도록 네, 두고 있죠. 오빠, 오늘은 와이파이 상태가 좋네요. 아, 근데 오늘따라 진짜 와이파이 상태가 좋긴 하네요. 이게 뭔가 이때쯤이면 한 번씩 이제 끊기는데,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요둥이들은 요즘 뭐 하면서 지냈어요? 수능 공부. 지금 치킨을 기다려요. 또 치킨 기다리는 것만큼 또 설레는 일이 없긴 하죠. 물론 나는 우리 여둥이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때가 제일 설레지만, 그 다음으로. 와, 지금 끊겨요? 오빠, 태국에서 케이팝 마스터즈 콘서트 티켓팅 다가오는데 기도해 주세요. 알겠어요. 우리 어둥이 꼭올수 있도록 제가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빠, 외모책 알아? 외모책이 뭐죠? 약간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얼굴 약간 괜찮은지 이렇게 체크하는 건가? 아, 요즘 밈이에요. 외모 체크해야 돼요. 엄청 찰지게 외모 체크해야 돼. 이걸 어떻게 엄청 찰지게 하지? 이게 누군가의 시범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여둥이 중에 아, 근데 이게 음성 지원이 안 되는구나. 우리 여둥이 중에 누군가가 한번 시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 진짜 안 칼지게 해야 돼요? 오늘 한번 이거 보이스팝 끝나고 뭔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아, 또 끊겼어요. 이게 방금은 약간 그 뭐죠? 그 비상 안내 문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네, 잠깐 끊겼을 거예요. 아, 맞아요. 재난 문자. 여성 오빠, 제가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에요. 크. 그래요? 또 공무원 시험 또잘 붙을 수 있길 바랄게요. 오빠, 요즘 재밌는 일 없었어. 요즘 재밌는 일? 재밌는 일? 글쎄요. 요즘 재밌는 일은 딱히 재밌는 일은 있진 않았고, 그냥 뭐 최근에 이제 숙소 근처에
숙소 근처에 헬스장을 또 이제 갔는데 이번에 다른 곳을 가봤어요. 또 이제 하루 이용권을 끊어서 이제 저번엔 다른 곳을 갔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곳을 또 가봐서 약간 이제 그 약간 좀더 괜찮은 데로 좀 이제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또 다른 헬스장을 가봤는데 그냥 이제 거기서 열심히 운동하는데 이제 그 되게 운동에 엄청 진심인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있는데 막 약간 운동하시는 이제 형님들께서 한 번씩 쓱 이렇게 보고 가셔요. 약간 좀 뭔가 흐뭇한 표정으로 이렇게 한번 쓱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지나가시고 또 운동 열심히 하는데 되게 엄청 몸 좋으신 형님들이었는데 또 한번 쓱 보고 가시고 막 그랬는데 되게 뭔가 든든했습니다. 뭔가 금방이라도 내 자세가 흐트러지면 와서 잡아주실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달까? 새로운 놀이공원 간 거네, 그럼. 근데 되게 갔는데, 진짜 이 헬스장 자체가 이렇게 기구들이 많으니까, 되게 약간 설레긴 해요.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되게 설렙니다. 여성이도 헬스장 갈때 맨날 있는 분들 보이면 내적 친밀감 생겨. 근데 아직 그 헬스장을 이렇게 막 이제 가서 막 계속 마주치는 분은 없었긴 했는데 근데 이제 자주 마주치면 되게 운동 좋아하시는 형님들이랑 되게 친분이 또 친밀감이 쌓이지 않을까. 어느 날 계속 이렇게 마주치다가 어느 날 자연스럽게 약간 운동 약간 옆에서 어시해주고 그러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헬스장 어디 다닐지 정하는 거야, 그럼. 근데 약간 두곳다 약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 곳은 약간 24시간이 이제 돼가지고 만약에 이제 좀 스케줄이 늦게 끝나서 막 이제 새벽에 막 이제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24시간이면 이제 새벽에 갈수 있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좀 한창 스케줄 바쁠 때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이제 가까운 곳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가볍게 그냥 이제 걸어가도 될 만큼 거리가 돼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볍게 이제 시간 있을 때좀 여유로울 때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상황에 맞춰서 가면 좋지 않을까. 여상 씨, 혹시 헬스장 가는 게 두려운 사람들에게 해주실 말이 있으신가요? 헬스장 가는 게 두렵다라는 거는 운동 때문에 그런 건가? 근데 헬스장에서는 막뭐 이제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데 그 신경 안 쓰셔도 좋아요. 그냥 이제 각자 이제 자기 운동할 거에 할 것만 집중을 다들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아무도 신경을 그렇게 막 쓰지 않습니다. 그쵸. 뭔가 낯가리면 좀 뭔가 신경이 안 쓰. 쓸래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막상 계속 그거를 이제 견디고 두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가면, 생각보다 여기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 운동하는 것밖에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잖아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상아, 여상이는 매너 있는 헬스인이야. 그럼요. 제가 얼마나 매너 있게 또 헬스장을 또 이용하는데요. 그쵸. 사용한 기구 정리 기본입니다, 이거. 잠깐 약간 운동하다가 그 아령도 어차피 잠깐 운동하다가 물 마시러 잠깐 갔다 올 건데 그냥 바닥에 두고 갔다 오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무조건 제자리에 그냥 두고 잠깐 물 마시고 다시 집으로 가고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여상 오빠, 새로운 동료가 핸드폰에 있는 사진 누구냐고 물어봐서 약혼자라고 대답했어요. 어떤 사진이었길래. 네, 잘하셨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데 캐릭터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추천을 할 만한 이름이 있나요? 나는야? 나는야 여둥이 이렇게 추천하겠습니다. 잠깐만, 미안, 그건 좀, 이건 뭐야? 나는야 여상이 약혼녀는 뭐예요? 좀 강한 걸로 정해주지. 크크크크. 아니요? 원래 닉네임은 생각보다 좀 킹받는 닉네임으로 했는데 킹받는 닉네임인데 근데 그 캐릭터가 되게 실력이 좋으면 그게 더 멋있는 거예요. 나는야 여둥이가 킹받아? 아니요? 전혀 킹받지 않습니다. 저는 무난하게 멋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드린 거예요. 잠깐만, 저기서 계속 알람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못 일어나고 있는 거지? 매니저 형인가? 잠깐만요. 누구 방인지만 확인하고 올게요.
네, 윤호인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왜 눈치 게임을 하고 있어? 여상이도 하자. 어떤 걸요? 눈치 게임이요? 가능하려나? 제가 보기엔 한 2에서, 3에서 막힐 것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여둥이들의 단합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자, 일단 1은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둥이들이 다 같이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할게요. 자, 준비, 시작. 1. 이미 끝났는데요? 아니, 999는 어떻게 나온 거야? 벌써 1에서 걸려버렸구나. 이게 또, 이게 사람이 이게 많으면 이게 하기가 어렵죠. 여상아, 포켓은 언제 배송아? 지금쯤이면 아마 지금 도착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따가 이거 보이스팝 끝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배에서 약간 지금 꼬르륵 소리 날까봐 지금 살짝 조금 그렇긴 한데, 괜찮습니다. 나도 꼬르르륵이에요. 저녁을 먹어야지, 저녁을. 우리 여둥이들. 아직 안 먹은, 저녁 안 먹은 여둥이들. 다들 아직 저녁 안 먹은 여둥이들, 저녁 꼭잘 챙겨 먹길 바랄게요. 이제 먹는 중이에요. 오. 오빠, 오렌지 주스가 좋아, 사과 주스가 좋아? 저는 두 개가 만약에 있다면 저는 사과 주스요. 여상아, 밥 먹고 오느라 늦었다.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밥 먹고 오느라 늦은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둥이가 사과 주스 먹고 싶다 하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여둥이한테 사과 주스를 양보를 해야죠. 우리 여둥이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아니, 잠깐만. 왜 웃는 거죠? 아, 그치. 나눠 먹으면 되네. 이렇게 두개 있으면 반씩, 이렇게. 반반 나눠서 마시자, 하고. 200ml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ml씩 나눠 먹으면 되죠. 한 모금씩.
우리 여둥이가 둘다 먹고 싶다 하면 그러면 둘다 양보해야죠. 오랜만에 밤모하자, 오빠. 오랜만에 밤모요? 너무 오랜만이어서 제가 살짝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맨날 고장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여둥이들이 원하는데, 그러면 딱한 한 5분 동안 할까요? 저 매니저 웃으면서 들어오시는데, 형저 보이스톱 중이에요. 자, 그러면 5분 동안 해보. 아니 뭐야? 너무 해맑게 들어오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네요. 자, 아무튼 그러면 5분 동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좋아, 반말 할수 있지. 우린 이미 반모 중이었는데. 잠깐만. 그렇네? 우리 여둥이들 이미, 아니네. 또 우리 여둥이, 또 존댓말로 해주는 여둥이도 있었구나. 오빠. 이성이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을 가르쳐 주었으면 합니다. 이성, 제가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을 알려달라는 거지? 잠깐만. 아, 근데 저는, 아, 나는이라 해야 되나? 근데 나는, 다 좋아. 뭔가, 그런, 좋아하는 스타일 이런 게막 명확하게 있지가 않아. 아, 반말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다니. 우리 여둥이 머리라면 다 좋지. 여상아, 너 혹시 AI야? 어떻게 알았지? 아, 내가 웬만해서는 안 들키려 했는데 들켜버렸다. 여상아, 요즘 스케줄 있어. 스케줄 있지. 어제도 하고 왔고, 오늘도 또 하고 왔고, 내일도 일찍 나가야 되고. 여상아, 깐머리 좋아, 덧머리 좋아. 둘다 좋다는 거지? 고마워. 잠깐만. 지금 5분 지났나? 안 지났구나. 지났나? 안 지났구나. 2분도 안 됐어? 와, 갑자기 시간이 느리게 간다. 여상아, 우리 친구잖아. 왜 이렇게 어려워해?
아닌데? 나 지금 하나도 안 어려운데? 나 지금 너무 편해. 막, 진짜, 지금 약간 친구들한테 둘러싸인 느낌이랄까? 보는 내가 다 불편해 보여, 여상아. 아, 그렇게 느꼈어? 아닌데? 나 지금 진짜, 너무 편한데? 오빠 몇 살까지 친구로 받아줘? 나는 한 살? 한살 차이까지는 친구로, 네. 아, 친구로 받아주고 있지. 잠깐만. 뭐한 살? 10년생은요? 10년생이면, 나랑 이제 11살. 잠깐만.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암튼, 나랑 11살 차이인데, 11살 차이한테 오히려 내가 친구처럼 대하면, 이게 약간, 나의 양심이 조금 좀 찔리지 않을까. 01년생은 오빠. 아, 오케이. 그러면 01년생까지는 가능하다. 01년생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 잠깐만. 아, 더 위로는, 그러니까, 이제,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는, 나는 그럼 오히려, 그러니까 나보다 이제 나이가 더 많으신, 그러니까 많은 여둥이가 오히려 친구로 받아주면 내가 더 고맙지. 오히려 그건 내가 고맙지. 나는신 아니에요. 아, 잠깐만. 이게 약간 지금 반말 모드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지금 머리에서 조금 혼동이, 네. 지금 혼동이 오고 있어. 선을 그은 거 아닙니다. 선을 그은 게 아니야. 오빠, 중학교 2학년은 받아줘? 중학교 2학년 또 여둥이한테 내가 친구로 대하면 그건 이제 나의 양심이 좀 이렇게 좀 찔리지 않을까. 잠깐만. 10년생이 중학교 2학년이구나. 어머, 잠깐만. 와,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니. 요즘 초등학생 티니도 있어요. 와, 초등학생 티니가 진짜 뭔가 진짜 길거리에서 뭔가 마주치면 당장 어디 그 고깃집 진짜 맛있는데 진짜 이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싶다. 근데 잠깐만, 5분 끝났죠? 잠깐만. 우리 여둥이들이 이렇게 단합이 잘 되는 거는 지금 처음 보는데요? 다들 한 명도 빠짐없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모습은 처음인데? 아, 조금 더 할까요? 조금 더. 아, 잠깐만요. 그러면 4분만 더 해봅시다. 네, 4분만 더 해볼게요. 네, 할게요.
4분. 방금 5분도 약간 체감상 20분이었는데 할 수 있지. 여상아, 재밌는 얘기에 내가 재밌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재밌는 일이 없어. 재밌는 일이 왜 이렇게 없지? 나는 요즘? 아, 요즘이 아니라 맨날 그렇긴 하지만. 네 재밌는데 그래. 고마워. 34살도 친구 되니? 그럼. 오히려 내가 고맙지. 오히려 날 친구로 받아주면 내가 고마운 거지. 여상이 버릇 없다. 아니 잠깐만 반말 모드인데 갑자기 또 오빠 공이 23살은 이게 점점 우리 여둥이들의 이 나이를 내가 지금 파악하고 있다. 여상 오빠 고등학생 1학년이랑 친구 어때? 그것도 저의 양심이 조금 좀 찔리지 않을까? 오빠, 이제 다른 얘기 하자. 나도 다른 얘기 하고 싶어. 나도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고. 오빠, 재밌게 본 영화 알려줘. 글쎄, 내가 요즘 영화를 안 봐가지고. 재밌게 본 영화? 내가 영화, 그 영화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 감사합니다? 인가? 그게 이제 나와가지고, 그 이제 봤는, 이제 그냥 그 정리해놓은 걸 그냥 봤는데, 재밌더라고. 아, 드라마구나. 근데 약간 내용이 정리된 걸 봤는데, 재밌었어. 오빠 요즘 운동하고 있어요. 잘했어. 오빠, 송도에 너구리 나온대. 나 이거 꼭 말해주고 싶었어. 헉, 너구리가 나온다고요? 그니까 그 야생 너구리? 오. 잠깐만. 갑자기 지금 본가에 가보고 싶다. 제가 추석 때 너구리랑 마주치게 되면 제가 같이 꼭 셀카를 네. 찍어 보겠습니다. 아, 찍어 볼게. 위험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 그 너굴 씨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한번 정중하게 셀카를 요청을 해보고, 너굴 씨가 좀 불편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바로 네 바로 네 저도 깔끔하게 네 지나가도록 할게. 너구리 아는 척 니은 이게 뭔데? 자, 근데 4분 지났죠, 이제. 와, 진짜. 이 반말이 왜 이렇게 힘들지? 잠깐만. 아무튼, 네. 반말 모드 해봤는데, 또 오랜만에 하니까, 또, 우리 여둥이들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뿌듯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검문소 오픈. 빠밤빰빰 빠밤 빰. 자, 오늘도 우리 여둥이들한테 구호를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추천 받아요. 자, 오늘부터 헬스를 다니기로 했어. ATG가 운동하는 게 자극제가 되어 시작했어. 응원 한마디, 화이팅, 득근. 외모 책. 아, 맞다. 이거 이따 보이스팝 끝나고 한번 봐야겠다. 어떤 건지. 오빠 포케 맛있게 먹어. 강쥐 외모 책. 와, 이따가 보이스팝 끝나고 꼭 확인해 봐야겠다. 여상이 증사 폰 뒤에 넣었더니 아빠 아버님께서 질투해 자기 사진 넣으라고 크크크크 구호는 너굴맨이 처리했으니 여상이 여둥이 모두 안심하라고. 아, 아버님께서. 근데 아버님, 뭔가, 아버님과 우리 어둥이와의 그 관계가 진짜 뭔가 되게 가깝고, 뭔가, 너무 훈훈하네요, 진짜. 네, 아버님께 또 항상 건강하시고, 네, 우리 어둥이와 함께 또 행복한 시간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다고, 네, 꼭 좀, 네, 전해주세요. 구호, 여상이 옆 가장 가까운 친구 여둥이. 오빠 나 쿨쿨 자다가 오빠 팝 와서 번쩍 일어났어. 오빠도 포켓 먹고 이따 푹 자야 해. 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저도 고마워요. 또 완전, 또 꿀잠을 자고 있다가 일어나는 게 진짜 힘든 건데. 또 이렇게 소리 듣고 와줘서 고맙습니다. 여상이님, 프로틴 가루 너무 많이 먹으면 얼굴에 뾰루지가 날 수도 있다네요.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 깎아서 드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여상 짱. 맞아요. 제가 피부과에서 들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또 많이 먹으면 또 뾰루지가 잘날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프로틴 포기 못하지. 자, 다음.
고등학교 2학년 티니인데 에이티즈 덕분에 공부할 맛이 나요. 중간고사 준비 기간인데 덕분에 힘이 너무 나요. 항상 고마워요. 아이고, 또 중간고사 또 준비하느라 힘들겠네. 또 항상 힘내시고 또 공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또 에이티즈를 통해서 또 많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너구리로 삼행시 해봤어. 너랑 나랑 900년 동안만 리 이렇게 쭉 행복하자. 고마워요. 근데 구호가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넘어가게 하는 여성의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구호가 오늘은 제가 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 좋은 글귀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 강녀석 말티즈 바보 하트도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좋은 건 많습니다. 여상 is beautiful, 도벨만. Thank you. 이것도 있고, 나는야 여둥이 여상이를 지킬게 하트 이것도 있고 아무튼 되게 귀여운 게 많은데 네 오늘은 제가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진짜 재밌는 걸로 하나 고를까나? 너굴맨 찬성이라고요? 너굴맨? 잠깐만. 그럼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네. 사실 이것도 너무 귀여웠는데, 네. 나는 여상인을 사랑한다, 너굴. 저는 그러면 나는 여둥이를 사랑한다, 너굴.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되게 귀엽지 않아요? 네. 추석 연휴 때 송도에서 나를 만나면 사진 꼭 찍자, 너굴. 네, 이거 뒤에 거는 빼고, 네, 나는 여상인을 사랑한다, 너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오. 뒤에 너구리 이모티콘까지 붙여주셨어. 고마워요. 우리 어둥이들 너무 귀엽다. 오. 자, 저도 외쳐야죠. 나는 여둥이를 사랑한다. 너굴. 네, 아무튼 오늘 그거 같이 외쳐줘서 너무 고맙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너구리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또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또 요즘 날씨가 또 많이 조금 쌀쌀해지더라고요. 이제 가을이 진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여둥이들 항상 어디든 다닐 때 겉옷 꼭 챙겼으면 좋겠고, 밥은 항상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고, 비타민도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건강하게 또 스케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을게요. 또 저와 다른 시간대를 보내는 여둥이들도 또 행복한 하루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암튼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저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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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안녕. 저는 이만 포케를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도 많이 사랑해요. 안녕. 뿅.